하시죠.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우리 증영 반대하시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사위가 되십니다. 이분은 아세아 선교연합의 회장이신 서바울 목사님을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애국중포 여러분 정말 열사되십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어둡죠. 새벽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줄 믿습니다. 근데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보호와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또 김정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민족에게 이승만 같은 위대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국부이시오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기독교 거듭난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왜 발전한가 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본인도 거듭났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그냥 그대로 카피 뜨자. 이렇게 해서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화로 세워져서 정말 천만 성도로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108개 나라가 독립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로 해서 전 세계에서 그 7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원죄를 받는 가난뱅이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원죄를 주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미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보수층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고 개돼지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줄 믿습니다. 미국 기독교 보수층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기독교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 어디로 왔는가? 전 세계 50대 세계 최고로 건 교회들 중에 반수가 한국인다. 그거 어디로 갔는가? 지금 조용하죠. 어떤 교회는 부자 세습 때문에 막 싸우고 앉았고 어떤 교회는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권력 다툼 뭐 다툼 내부적인 싸움 조용하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사이에 공산주의가 많이 퍼져있고 교회에서 그 좌파가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어떤 강사님이 종교적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온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요, 이념적 문제와 다 모두 총합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다운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 돌아버렸어요. 세계조리가 흘러가는 것 잘못된 걸 잡아버렸어요. 구라파가 망했습니다. 옛날에 구라파가 정말 국기에 저 십자가 걸어놓고 대단한 기독교 신앙을 자랑할 때는 구라파가 대단한 선진국이 됐어요. 좀 잘 살고 나니까 타락해버렸어요. 세속주의 빠져버렸어요. 공산주의도 좋다, 뭐든 좋다. 내 그냥 욕심, 영혼만, 영혼의 문제, 내 욕심만 만족시키면 뭐든 좋다. 이렇게 엔조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속주의 빠지게 되고, 음란간에 빠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기독교회가 파괴된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나니까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뭐 다 좋다. 이래가지고, 이래 완전히 그 사상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은 유럽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문화도 상당히 깊은 나라가 물론서 파리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영국 박물관 존경스럽다니 독일 뭐 정말 이러니까 구라파라만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문벽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게 나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이 마지막 뿌린 교회가 일어나서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마저 타락돼 버리니까 이걸 고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진정한 애국자의 진정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마을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조금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금식 기도하는 표가 있고 이렇게 쫙 기도하는 운동협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300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 하나에서 지금 327명이 모여서 한 반이 목회자입니다. 리리식 금식 기도를 한 1년 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2년 반 연장하면서 2020년 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2020년 말까지 자유 복마 통일이 된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만 연장했어요.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327명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검색하면 다 죽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리식으로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여섯 개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 환경도 하는 몸이 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든 다 하긴 합니다. 누가 해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계시고 천국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비록 어떤 큰 교회들이 안 나오지만 우리 실망하지 말란 것은 주님께서 렘넌트 그루터기를 쓰시는데 그 그루터기는 소수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소수의 그루터기들을 써서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살아나고 온 나라가 살아나고 자유 복음화 통일을 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교 주제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인하시니까요. 전혀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신문을 보고 다른 라디오 들어보고 TV를 보면은 아니 나라가 망한 것 같아요. 90% 공산화 된 것이 보여요. 대통령도 청와대부터 다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나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되느냐? 전 세계 마지막 선교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을 되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진정한 선교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많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회개 기도 정말 내놓겠습니다. 아까 해본 자료하고도 통하는 게 많습니다.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탐심탐욕, 세족주의, 음란가는 동성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캐스팅부터 찍어야 되죠.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미국 회담, 이 중요하죠. 당사자들이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탄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좀 쫄아있는 것 되려보니까요. 밑에 스텝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쫄아있는 것 되려보니까. 왜? 이번에 공화당이 좀 적게 되면 참패하면은 그쪽 야당이 민주당 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원수가 많아지면은 탄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쫄아야 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분간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근심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공소주의를 없애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 통성을 기도 끝내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세갑지 예표드립니다. 모두가 그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예수님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시며 세속지 없는 가는 동생 때문에 회개합니다. 또 어쩌면 탐지삼육에 빠짐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두려움과 근심했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빈부를 회개할 때 모든 의 권세들 이를 타고 도는 의미의 권세들 이세배령과 직구에서 주부인과 바람인과 그 모든 부양들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그리고 또한 각종 우상숭배원들 세속지 없는 가는 동생 영들 그리고 이슬람 영들 그리고 또한 탐심탐욕과 두려움과 근심 영들 모든 두려움 영들 예수를 파시할지어다. 이 나라 민족 모든 8천만 동포들과 우리 후손들 속에서 완전히 파시할지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속에서 완전히 파시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전부만 세계적 봉이 뜰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도 2020년까지는 반드시 자유 복마 통일을 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찬양하시기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